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MSCI 코리아 컨트리 ESG 리더스 커스텀 캡트 인덱스를 비교지수로 추정하면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SG ETF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ESG라는 단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비재무적인 지표를 의미하는데 ESG 투자란 투자 회사를 결정할 때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구현하려는 투자 방식입니다. ESG 요소가 기업들의 재무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면서 착한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의 뉴딜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이 발표되면서 ESG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도 ESG 지표를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ESG ETF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투자를 추구합니다. 비교지수인 MSCI 코리아 컨트리 ESG 리더스 커스텀 캡트 인덱스는 MSCI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이 BB등급 이상인 종목 중에서 컨트로버시 점수가 0점이거나 주류, 담배, 도박, 원자력, 무기 생산 기업은 배제하고 ESG 등급 우수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MSCI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이 구성 종목의 가중치에 반영됨에 따라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고 각 업종에서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SG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ETF는 액티브 ETF로서 비교지수는 70% 이상 추종하고 나머지 30%는 비교지수 구성 종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비교지수 이외의 구성 종목을 편입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10년 이상의 오랜 운용 레코드를 바탕으로 구축된 ESG 자체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향후에 ESG 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비교지수 이외의 종목 중에서도 ESG 추구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ESG 지표만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요소와 ESG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투자 회사의 결정에 반영하는 ESG 통합 전략을 추구합니다.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ESG 등급을 감안하여 편입 비중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재무적 관점과 ESG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 여력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